야! 그렇지! 혹시 요즘 받는 스트레스는? 학업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오른쪽 분 받는 스트레스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하네요.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제가 많아서 시험? 100점입니다. 교수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교육학개론 교수님. 취업에 대한 자격증.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졸업 때문에.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 자, 고할리가 건국대학교에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벚꽃이 폈어.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알아? 시시? 사랑? 연애? 설레임? 두근거림? 중간고사. 중간고사? 아, 이때 중간고사를 봐요? 아, 그래서 어쩐지 다들 표정이 이러고 그러다 이제 다들. 아, 형도 시험 봤어요 근데? 시험 봤죠. 시험 들어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건국대학교에 온 이유가 중간고사 시즌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고민이 진짜 많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 부숴드리도록 우리 건국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스트레스를 저희가 부수나요? 아니죠. 특별히 우리 게스트를 모셨는데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아마추어 축구단 엔트로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축구 동아리 엔트로피입니다. 올해로 10년째 맞이하고 있는 공과대학 축구 동아리고 2019년에 고할리 리그에서 2등 수상했고 저희 학교 KU 동아리 연합대회에서 3등 수상하였습니다. 좀 친해요 확실히. 엔트로피라는 명칭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열역학적인 용어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뭐가 있으세요? 기간이니만큼 중간고사가 스트레스인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대회를 나가 아,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면서요. 하나는 포기해줘야 되나요? 아, 일단은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회를 조금 더 선택해야 되지. 어머님은 이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와, 근데 이거 옷이 좋아 보이네요. 와, 이거, 와, 예쁘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와, 예쁘다. 저 태어나 처음 입어봐요, 진짜. 뭔데요? 아니, 야구선수잖아, 이 사람은. 아, 잠깐, 포수잖아요. 카라가 너무 올라가는데? 요즘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자, 그럼 호영이랑 저랑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 고민들 모아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엔트로피 선수단 분들은 준비하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짧게 가능할까요? 네네. 어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 21학번 재학 중인 변지우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4학년이라서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도 좀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해서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학과 21학번 이태경이고요. 요즘 스트레스는 말해도 되나요? 그러면? 인턴 프로그램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체육교육과 21학번 신예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좀 인간관계에 관련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누구 역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이윤준이고요. 아, 사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자친구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요. 날도 좋은데 커플들 보고 있자니 이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카메라 보고 그럼 한번 자기 앞에 제대로 한번 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남자입니다. 학점? 시험? 학점입니다. 생각보다 과제가 많아서. 교수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교육학개론 교수님이 교육학개론. 조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실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실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저희 인터뷰 한 분 중에서 지금 연구실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취업에 대한 자격증.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졸업 때문에. 저희가 건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다 모아서 저희가 앞서 전달받기로 회장님이 제일 슈팅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을 추천해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현이라고 합니다. 박정원입니다. 박상민입니다. 저는 이제 졸업반이라서 졸업 앞두고 있는 모든 학우들 대변해서 제가 스트레스 날리겠습니다. 자, 룰 설명 간단히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총 50박스입니다. 50박스. 이 앞에 보이는 스퀴즈 리바운더를 사용해서 패스를 한 다음에 돌아 나오는 공을 1회 컨트롤 한 다음에 슈팅을 하실 거예요. 앞에 계신 세 분께서 5번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고요. 세 분씩이니까 15번 기회를 얻으실 거고. 자, 여러분들이 5박스 쓰러뜨릴 때마다 알랭이 분께 프로밸런스 상품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부수고 알랭이들은 상품 받고 가시죠. 고! 잘 잡아놓고. 오, 나이스. 야! 자, 하나 깔끔하게 걷어냈어요. 지금 못 부술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시업. 역시 졸업반. 생각보다 어려워요.
야! 와! 그 취업 살아 있는데 저기야. 취업 빼고. 자, 2차 시기. 잘 잡고. 아! 와! 아! 와! 오! 오! 좋아. 와! 와! 자. 자, 제 아래 있는 애를 노렸습니다. 오! 자, 두 번씩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저조해요. 집중. 그렇지! 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자, 마지막 한 번에 지금 반 쓰러뜨릴 수 있어요. 와! 아, 생각보다 근데 살만 하신가 봐요, 다들. 예? 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스트레스 부수라고 했는데 이거 못 맞춰서 더 스트레스가 하나 더 생겼어 지금. 그래서 마지막 한 번씩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집중해서 진짜 해내겠습니다. 공개! 빨리! 자, 준비. 와! 진로 고민이에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취업을 할지가 고민입니다. 진로 큰일 났다. 어떡하노. 나이스. 아. 와! 자, 마지막 한 명이에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잘 참았어. 방금 잘 참았어. 잘 참았어. 괜찮아요? 됐다. 와! 됐다. 와!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개. 이거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창모랑 저랑 딱 두 개씩만. 제가 보니까 지금 창모가 반 이상은 하지 않을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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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뭐야 이거? 볼때 보니까 구석으로 차게 되는데 지금? 가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차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지금 이거 간절한 거야. 야, 진로 저기 저 한 줄 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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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다. 와, 야, 좋았다. 진짜. 아, 나 너무 무서워. 와. 오영 씨, 파워 가. 파워 가. 우리 몇 개 없었어 지금? 얘 넘어가요. 자,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자, 박수. 자, 웃어. 자, 자, 왜 이렇게 나는지 지금. 저희 총 개수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죠? 39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랭이 분들한테 선물은 7개. 알랭이 여러분들이 대학생분들, 우리 엔트로피 건국대학교 학생들 다 응원해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총 7분 오버더리 및 프로밸런스 제품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7개는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니까 알겠더라고.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건국대학교 엔트로피 축구단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고할레 그리고 스킬즈가 함께 아마추어 축구단을 응원하는 뜻으로 스킬즈 트레이닝 세트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연습 좀 하라고. 아무튼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찍고 감사합니다. 고할레! 화이팅! 사람 빡치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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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이거 또 언제 다 치우냐. 새로운 스트레스. 정도야! 예? 거기 박스 있잖아. 박스 담는 박스가 있어.